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TK 인터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하고 좀 연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코딩을 한 상태이고요. 코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어떤 GUI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때는 TK 인터라고 하는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PyQt를 사용하면 좀더더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TK 인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편해요. 예, 프로그램하기 편하는데, 여러분들이 좀더더 고급지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 PyQt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최근에 이제 플라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제 장고 웹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크를 좀더더 선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엑셀들을 제어를 할때이 오픈 엑셀이라고 하는 모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좀 미리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이 판다스라고 하는 곳에는 어차피 엑셀 파일들을 제어를 할 때는 요 모듈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다스를 여러분들이 모듈을 설치하더라도 이 엑셀 파일들을 만약 제어할 때는 요것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한다.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언은 이제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TK인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GUI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오브젝트들을 위해서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예,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클래스 형태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클래스 형태로 이게 쭉 만들어 가지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부분들은 유저 폼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호출을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각각에 대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타이틀, 그 다음에 크기, 그죠? 타이틀하고 이제 크기 우리가 된 것이고요. 미리 한번 이제 실행한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은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타이틀이 바로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00에 200입니다. 그래서 좀더더 키우고 싶다면은 요것을 이제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복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라벨,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들은 엔트리. 이 부분은 예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기본 영상들을 많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엔트리, 뭐 라벨 있고, 또 엔트리, 라벨, 엔트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붙인다는 것이죠. 이 팩이라고 하는 함수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쪽에 보면은 확인 저장하면 보면은 여기 서브미트라고 하는 것들이 함수들이 호출이 되면서 요게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서브미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쪽에 호출하게 되는 거죠. 요 함수를 이쪽에서 호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은 이제 각각의 꾸미는 그런 위치하고 크기나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입력이 세 군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들은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콤보 박스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것들,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렇게 선택했던 것들을 get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 요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이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백엔드 쪽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런 판다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들로 우리가 저장하는 거하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게 인덱스하고 이제 밸류 형태들로 저장을 합니다. 요 인덱스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저장을 할때 만약 파일이 있다, 근데 요 부분이 파일이 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members.excel파일이라고 것이 만약 없으면은 다시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만드는 부분도 이제 보면은 요것들을 이제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인덱스 값들이 false로 되어 있고, 얘네 인덱스 값들이 이제 true로 되어 있죠. ignore 인덱스 값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name이나 email이나 gender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인덱스 값들이 먼저 나와는 거죠. 자,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멤버스라고 하는 엑셀 파일들에게 생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부분이고 다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임하고 이메일하고 젠더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자라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바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닫아주고 다시 이렇게 실행하면은 얘는 뒤에 추가가 된죠. 근데 이제 요 인덱스 값들이 다시 이쪽에 추가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으면은 아니 없으면은 이제 요 파일들이 생성이 되면서 인덱스 값까지 같이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초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만약 있으면은 그 값들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그 리드 XML이라고 하는 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스 쪽에서는 concat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유저 데이터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인덱스 값들을 저희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덱스 값들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추가가 계속되는 형식,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엑셀 파일들을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에 대한 테이블 정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삭제를 할수 있다거나, 이렇게 엑셀 파일들을 TK 인터로 제어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다루기도록 하겠습니다.